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괜찮은 나, 또 우리가 생각했던 괜찮은 나이 드는 모습, 내가 생각했던 가장 괜찮은 모습을 상상했던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생애는 상처투성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돌불이 나고 트라우마와 죄책감과 열등감과 이 모아서 이 등신감까지 이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주인은 자기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자신을 환대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효선 교수입니다. 오늘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나로 살아가는 법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How old are you? 뭔 소리냐고요? 몇 살이니? 이런 뜻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으면 내 나이가 어떤가 생각해보게 되고 또 내 나이를 생각해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나이 진짜 많이 먹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은데 막상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보다 지나온 세월 돌아봤더니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더 괜찮고 멋질 줄 알았더니 나는 점점 더 후줄근해지고 후져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남은 시절 거울 앞에 딱 서보면 남은 건 주름이고 나타나는 건 흰머리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 세상이 시작됐어요. 말 그대로 100세를 넘어서 100플러스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괜찮은 나, 또 우리가 생각했던 괜찮은 나이 드는 모습, 내가 생각했던 가장 괜찮은 모습을 상상했던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레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죠. 잃은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커넥션,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잃었다, 대화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젊은 시절 어느 시점은 누군가하고도 얘기하기 싫었던 시점이 있었고요. 조금 더 커서는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이 내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가끔 그렇게 구글에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감정들, 심리적 공간들을 생각해보면 고독이란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러나 고독하지 않았던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이 어느 정도 세월을 적어도 30년, 40년 이상 살아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낯선 시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시기에 가장 깊이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흥미로운 건 뭔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셔서 내가 지금 40대다, 50대다, 60대다, 70대다, 80대다, 90대다 하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이 심리적 고립 상태,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내가 방에서 머물면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주 간단한 답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옛날 생각 중에는 후회와 그리고 뉘우침 그리고 죄책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앞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이 심리적 고립의 주제 같이 있어도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뭘까? 만났을 때도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게 나이듦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웃는 거는 진짜 즐거워서인가?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지점을 함께 넘어가서 진짜 내가 나답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점에 대한 성찰, 고개를 한번 왼쪽으로 돌려보시죠. 왼쪽으로 돌리면 과거가 보일 겁니다. 그 과거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점들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망했던 거, 실수했던 거, 창피했던 거 이런 것만 어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단어들을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그 세월, 과거를 쫙 돌아봤더니 나라는 사람의 생애는 상처투성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평생에 걸쳐서 상처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들을 상담 현장에서 쭉 한번 살펴봤더니 몇 가지 주제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거에 못난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억들을 한번 좀 소환해보죠. 첫 번째, 별 볼 일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그렇게 부모가 괜찮지만 우리 부모는 가진 거 없어, 배운 거 없어, 거기다 어떻게 돈도 없는데 얼굴도 별로야. 외모도 별론데 좋지 않은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지능도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만족스러운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못난이 부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부모, 이 못난이 부모,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숨기고 싶은 존재였던 그 부모와 살아가면서 어쨌든 괜찮아. 왜? 우리는 stay here. 원망을 했던 아니면 내 불행을 부모에게 찾았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에게는 일단 한번 접어두고요. 왜냐? 어떤 분은 부모가 돌아갔을 거고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원망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원망의 소리를 더 깊이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세월을 돌릴 순 없어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부모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 크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 여기 한 가지 먼저 접어두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볼까요? 우리 생각하고 있죠. 나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야 이러는 분들 계시죠. 우리 외모는 늘 빠집니다. 살은 안 빠지는데 외모는 늘 빠져요. 우리 외모는 왜 이렇게 빠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예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항상 이뻐, 나는 항상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 상대적 비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못생긴 사람들보다는 예쁘고요. 저보다 예쁜 사람들보다는 못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저보다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요. 또 저보다 뚱뚱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호족합니다.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보다 괜찮은 외모를 갖지 못해서 속상했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니까 이쁜 애들도 늘더라고요. 참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디 우리 부모만 가지고 사나요? 또 내 외모만 가지고 살았나요?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지금까지 쭉 함께 같이 왔죠. 그 과정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요, 우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넘어진 데 한 번만 넘어진 적 없죠.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면서 일명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다시금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늪에 들어가고 또 다른 돌뿌리에 넘어졌던 기억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공동의 상처 입은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죠.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정말 휘황찬란했죠. 그런데 막상 딱 살아보니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인물도 없는데 능력도 현창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지얘기만 하는지, 그리고 누구보다 특별하고 누구보다 나와 함께 사랑을 속삭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러블리 천사가 지금은 나에게는 평생 왼수 네 글자로 이렇게 점쳐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 내 배우자의
특별하기 원했으나 한없는 그 평범함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배우자도 이제 같이 늙어가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우리는 아이들을 낳게 됐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꿈을 많이 꾸고 얼마나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나를 닮아 여전히 외모에는 크게 두각을 못 느끼고 외모가 좀 시원치 않더라도 공부라도 잘하면 좋겠는데 공부에는 안중이 없네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만 그 얘기는 뭔가 부모로 살다가 내 아이가 나와 비슷한 좌절 속에 빠지거나 나와 비슷한 돌뿌리에 넘어지는 걸 보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영아기를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고 아동기를 거쳐 어쩌면 청소년기에 또 어쩌면 청년기에 어쩌면 나이가 더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는 중년에 이르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 부모 역할 하느라 애 많이 쓰셨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고민해 볼 주제가 있죠.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고민했을 겁니다. 남들 터지는 방언 나는 왜 안 터지나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나 혼자 반복적으로 고민했던 그 돌뿌리를 모아 누군가는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 단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돌뿌리라고. 이 마음의 돌뿌리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돌뿌리하고는 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가? 마음의 돌뿌리는 자꾸 이 마음속에서 돌뿌리가 넘어진 다음에 그 앞에 동일한 돌뿌리가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고요. 또 올라오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다시금 일어나긴 하나 왜 내가 이 부분에 또 넘어지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넘어진 나를 끊임없이 자책한다는 게 마음 돌뿌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사건들, 때로는 마음의 돌뿌리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단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요. 내 마음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어려서부터 지금에까지 쭉 마치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 열등의 열차가, 그 트라우마의 열차가, 그 죄책의 열차가, 그 수치심의 열차가 끊임없이 내 앞쪽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을 극복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전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괴물이다.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 괴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괴물들이 끊임없이 나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끊임없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걸 멈추게 하고 오히려 뒤로 나를 끌어당겨서 뒤에 못난이었던 나를 또 한 번 만나게끔 하니까 나는 더 낮은 자존감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싶으나 마치 그 뒤에서 일부러라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 4대 괴물을 전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하나, 트라우마. 두 번째, 등신감. 세 번째, 열등감. 네 번째, 죄책감. 좋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아마 트라우마란 단어가 이게 원래는 전문적인 단어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에 들어왔어요. 전문적인 단어가 이제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일상의 단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 자, 따라 읽어보죠. 트라우마. 오케이, 한 번 더요. 트라우마. 그렇죠. 제가 이 정의를 한번 볼게요. 위협적인 죽음. 또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혹은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후에 겪는 심리적 외상. 실제 우리의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내가 마음속에 그때만 떠올리면 어떻게 심장이 확 쪼그라드는 것 같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그때 떠올리면 나 어떻게 지냈냐 머리가 막 아찔해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그 트라우마에서 완벽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통제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면 no problem. 문제되지 않아요. 두 번째, 열등감. 우리가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죠. Feeling of inferiority.
안 할게요. 자, 굉장히 긴 단어죠. 결국은 열등함에 대한 느낌, 이걸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영어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봤던 건데요.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그 생각 맨날 들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렇게 예뻤어요. 저희 언니가 그 대학을 딱 갔는데, 저랑 8살 차이가 나요. 대학을 딱 갔는데 저는 원래 여성이 대학을 가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고 들어올 때는 구름대와 같은 남자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딱 대학을 갔는데 저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렸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해서도 저는 예쁜 언니 덕에 이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 굉장히 컸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왜 잘난 형제들이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저는 외동으로 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6살, 7살 때 서서 오줌을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빠들이 받는 그 대접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서서 오줌을 넣었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는 분? 많아요. 많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겪는 열등감일 수 있는데, 이런 감정과 함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고, 그게 머리에 딱 인지가 되면 가슴이 갑자기 철렁 무너지면서 오싹해지는 그 느낌. 그리고 이 고개가 숙여지면서 내가 눈을 뜨거나 고개를 잘 들지 못하게끔 하는 바로 그 감정, 죄책감이라고 할 텐데, 흥미로운 건 뭔가 다 죄를 지어요.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도덕적 감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죄책감을 모아서 제가 한 단어로 좀 뭉쳐봤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뭐라고 부르는가? 등신감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우, 나 왜 이렇게 등신 같냐? 나 이렇게 머저리 같냐? 이런 생각 드시죠? 아,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등신감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 단어는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했던 그 트라우마들과 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그 어두운 그림자인 열등감과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적으로 내 마음속을 늘 짓누르고 있었던 이 여러 작고 큰 감정들, 이 죄책감이 한데 이제 뭉개져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감정, 그래서 스스로를 완벽히 부정해버리게끔 하는 그 감정, 이걸 저는 합쳐서 등신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실제 멋진 나로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우리는 나이를 먹었잖아요. 더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앞으로 더 사회적 어른이 될 거잖아요.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이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4대 요소, 이 4대 괴물, 트라우마와 죄책감과 열등감과 이 모아서 이 등신감까지 이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책 읽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분 책 아마 한국에 번역된 것도 그렇고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도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 말씀 많이 하시죠?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자로 머물 수 있었으나 이 상처를 오히려 내 안에서 잘 아름답게 해석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그 바로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결정해야죠. 나는 상처 입은 이란 단어까지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치유자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처 입은에서 치유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솔직히 보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찾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헨리 나우엔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 환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환대. 환대라는 게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환대,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치유의 능력으로 재구성해냅니다. 그중에 제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타인도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집중을 통한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곧 타인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통한 또 공동체를 위한 상호 돌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자기 돌봄의 영역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자신을 환대하라. 네 집에서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마음 편해야 되지 않겠어?
너를 반겨줘야 돼. 웰컴해야 돼. 아싸 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야. 공동체원들을 기꺼이 또 환대해야 돼. 그러려면 네가 너 스스로부터 먼저 환대해야 된다. 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주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나를 환대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무엇이 있어야 나를 환대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 환대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막 맨날 박수를 치고 그러면 가족들이 아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말고 이 환대라는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기술적으로 좀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를 환대하는 여섯 가지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다시금 제목을 정의해 볼게요. 우리가 해야 할 자기 돌봄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내부를 향한 집중이고 동시에 나 스스로를 환대하는 것이며 나를 기뻐하는 이 과정에 나를 위로하고 돌보는 방법일 텐데요. 자, 여섯 가지입니다. 이건 꼭 받아 적어두세요.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일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일인. 너무 좋은 말이죠.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께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믿을 수 있는 일인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꾸 신을 찾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신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일인 가능하다면 냄새도 맡고요. 방구도 막 뿡뿡 끼고요. 나랑 같이 밥도 먹고요. 트림도 꼭 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수다도 떨 수 있는 이런 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나와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믿을 수 있는 일인. 생존에 있는 휴먼이었길 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믿을 놈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뭔가 나만의 멘토를 찾는 겁니다. 나만의 멘토. 근데 이 멘토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일인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상상의 멘토예요. 상상의 멘토인데 실제 멘토가 있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사정을 알고 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24시간 들러붙어가지고 나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이 스트레스와 이 컴플렉스까지 함께 살펴주겠어요? 없습니다. 그럴 땐 이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상상의 멘토인데요. 혹시 여러분 혹시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 모르시죠? 전 압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바로 상상의 멘토예요. 이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라면 이런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멘토예요.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내가 그분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를 상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때? 지혜가 떠올라요. 템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를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상상의 멘토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그게 바로 뭔가 10년 뒤에 나요. 10년 뒤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나라면 그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걔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성장의 모든 부분까지 심지어는 남모르는 눈물까지 알고 있는 내가 그 10년 뒤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내가 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마치 신이 내게 주는 하나의 지혜와 같은 영역이니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떻게 믿을 사람도 없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럴 때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연속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나만의 위로 장소예요. 나만의 위로 장소는 뭔가? 여러분 혹시 속상할 땐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은 뭐 약초를 드시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속상하잖아요. 저도 뭐 속상한 일 없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하죠. 그럴 때 저는 속상하죠. 저는 무조건 속상한 날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요. 딱 정해진 카페. 이 카페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가는 곳입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요. 그 카페에 가서 저는 무조건 와플을 먹어요. 와플. 어떻게 속상하면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하면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하면 그 카페 그 와플. 나중엔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돼요. 그 와플만 떠올려도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이런 것만 있어도 정말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요?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뭐?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으십니까? 가수 있으세요? 누구? 아, 임영웅. 아, 좋아요. 저도 영웅 시대.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만의 나를 일으켜주고 나만의 특성을 알고 나를 항상 힘을 주고 혹시 이런 노래 있으신가요? 없다면 꼭 하나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주는 노래,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여러분을 일으켜줄 거예요. 위로 장소, 위로 음식, 위로 노래 꼭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뭔가? 아, 너무 좋아요. 도움을 청하는 용기입니다. 주먹 불끈 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나만의 용기를 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는 기꺼움이 있어야 한다면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일을 기꺼이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자, 5, 4, 3, 2, 1. 오케이. 이게 바로 뭔가? 가진 것을 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가진 것을 헤어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큰 거 말고요. 전 소소한 거 되게 세거든요.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이 들면서 나답다는 게 뭘까요? 더 멋진 내가 된다는 건 뭘까요? 더 멋진 선배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 선배로 살아간다는 것, 사회적 선배로 살아간다는 것, 멋진 가족으로 산다는 것, 멋진 부부로 산다는 것. 거기 기준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나일 겁니다. 뒤꿈치를 잡는 것 같은 그 네 개의 거대한 괴물들, 그 트라우마와 그 열등감과 그 죄책감과 그 등신감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고개만 설레설레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를 받아줄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섯 가지 기억나시죠? 믿을 수 있는 1인, 나만의 멘토, 나만의 위로 장소, 위로 음식, 도움을 청하는 용기, 그리고 가진 것을 헤어보는 우리의 손가락들.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이게 헬리나 웨인이 이야기했던 주인은 자기 스스로를 기뻐하고 자기 집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환대해야 한다. 바로 그 전제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기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여섯 가지를 지키신다면 아, 내가 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나를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헤며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갖춘 멋쟁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나로 살아가는 법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섯 가지 방법 꼭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부부로 사는 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